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 투표하는 날이죠. 아, 투표 좋으신 분들 잘 골라서 투표하시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봉고 3. 아, 2013년식입니다. 요거에 지금 스틱이에요, 수동. 요거 산발이 돼서 그 내리는 작업입니다. 아, 이게 장시간 걸려서 다 찍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산발이 돼서 그 쪽만 제가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한 13만 2천 한 976km 정도 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요게 포크. 우리가 클러치를 밟았을 때 요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스라트 베어링이라고 여기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워지는 건데 여기 이렇게 미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센터 베어링. 요게 이제 데스크입니다. 데스크 실질적으로 디스크 원반처럼 생겼죠. 요게 이제 달아서 없어져요. 요 두께가. 그러면서 가루가 나오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산발입니다. 산발이 이렇게. 일단 요거를 교환하는 겁니다. 요거 신품이고요. 아, 고품은 저쪽에 빼놨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산발이 데스크는 제가 뺐고요. 아, 좀 전에 제가 찍어 올렸죠. 이제 센터 베어링 께 이제 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특수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이에요. 라이트가 잘 보이시나? 빠지네요. 엄청 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센터 베어링 빼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쩔어갖고 지금 잘안 빠져요. 이렇게 슬라이딩 한 마디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왔죠? 아주 쉽고. 자, 여기 신품이고 여기 고품이에요. 여기 이제 속안에 그리스가 마르면 요 베어링도 관절처럼 똑같아요. 아,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랑처로 이렇게 잘 때려서 넣고요. 원래는 플라이기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 얼굴이 나오네, 이거. 자, 이거 보시면 고품 데스크하고 산발이에요. 자,
자, 신품하고 고품하고는 보시면 표시가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리벳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닿고 있어요. 맞닿고 있어요. 자, 신품은 이렇게 리벳 있는 데가 조금 리벳이 더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결이 있어요. 결. 이렇게. 그 결이 지금 고품 다 닳아서 없어졌죠. 그러면 요 산발에 대해서 요 지금 다 닳아서 난 가루입니다. 가루. 이거 성면이기도 하고 요즘은 뭐 비성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다 닳아서 없어지면 요 스프링이 여기 산발이 안쪽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러치를 밟았을 때 요 스프링에서 여기가 닿게 되면 튀어나와서 닿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러치가 안 꺾인다 그러죠. 기아가 안 꺾인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트로 교환해 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제가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좀 찍어 올릴게요.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요거는 센터를 맞추는 거예요. 센터 맞추는 공구예요. 여기 센터 이렇게. 한발이 데스크. 자, 올립니다. 한발이하고 데스크하고 맞춰서 이쪽에 센터하고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센터 맞추는 거 하고 해서 자, 이렇게 센터가 딱 맞은 상태에서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홈에. 자, 그 다음에 12볼트 6개.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네, 일단 핵심만 보여드리려고. 요런 작업 요즘에 스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찍어서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 12mm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금씩 한 번에 색을 조이면 안 됩니다. 항상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그럼 센터 다 안 맞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제가 임팩으로 이렇게 전동 임팩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색은 조이면 안 돼요. 이게 부러집니다, 볼트가. 그래서 적당하게 저희가. 자, 이제 강도를 한번 맞춰야 돼요, 또. 다 돌아가면 안 돌아가겠죠. 조절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임팩 기능에도. 자. 강약 조절이 다 됩니다. 자, 밑에 스위치를 만지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2mm 이렇게 하고 센터 공구 빼면 이제 산발 데스크는 교체가 됐어요. 짧게 하려고 해도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수동 미션. 수동 미션 자체입니다. 그 자체 본체예요. 자, 여기 속 안에 보시면 요게 이제 스러스 베어링. 요게 이제 플라이힐에 같이 따라서 돌게 되죠. 저 산발이 쪽에 요거를 딱 눌러주면 여기 돌아가죠. 그래서 스러스 베어링. 요거 이제 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죠. 자 요거를 포크 모양에서 포크 산발에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 요 속 안에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보면 엄청 지저분하죠. 그리스들이 묻어져 있어요. 그리스가 볼하고 여기 메인 샤프트 쪽에. 자, 요거는 깨끗이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돼요. 또 이렇게
신선을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깨끗이 청소 해주고, 이게 뭐냐고요? 요거는 녹 제거하고 녹 방청해주는 WD라는 거, WD. 자, 일단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못 쓰는 걸레로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자, 깨끗한 하얀 천사 같은 수건으로 자 마무리 깨끗이 닦아내겠습니다. 자, 시커멓게 나오죠. 자, 이거는 그리스, 오래된 그리스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그리스, 새 그리스로 해서 이제 조금 윤활 작용 해주게끔 제가 발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기는 많이 칠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의 윤활 작용 해주게끔. 잘 보이지는 않을까. 윤활작용 시켜주는 건데. 자, 신품 스라스트 베어링. 자, 신품 보이세요? 고품하고 신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요 베어링이 돌아가는 거죠. 신품하고, 자, 요건 포크. 요 포크 뒷면에 보면 그리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볼하고 요 그리스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요렇게 조립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바깥에도 또 그리스가 돼 있어. 저기는 오페라 실린더가 장착이 되는 부위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딱 집어넣으면 이제 들어갔어요. 자.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서 스타트 베어링하고 포크까지도 예. 장착이 됐습니다. 자, 올리는 것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션 본체를 이제 가 조립해 놨어요. 요 보시면 센터, 미션 밈이에요. 요 센터 볼트를 이제 걸어놔서 이제 떨어지진 않아요. 저 그 앞에 14mm 볼트하고 세로 모다 이제 조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션 본체입니다. 한번 이렇게 구경만 해보세요. 요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그 속 안에, 요 미션 속 안에 산발이 데스크, 스라트 베어링, 센터 베어링, 호크,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미션 본체하고, 자, 유니버설 조인트, 요거. 요거까지 다 장착이 됐습니다. 뒤에 대우까지 해서. 자, 센터 볼트 다 조였고요. 14mm 볼트, 세르 모다, 스타트 모타, 그 다음에 오페라 실린더. 여기 오페라 실린더입니다. 요거까지 다 14mm 볼트 두 개 조이고, 다 밑에 끝까지 다 옆에 볼트까지 다 세결됐습니다. 자, 크랭크 악센서.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크랭크 악센서입니다. 그리고 후진 백 스위치. 이런 게 다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션 작업은, 끝났어요. 여기 이제, 미션 오일 복구가 여기 있고요. 빼는 거고 드레인, 빼는 거고 여기 드레인 2인입니다. 여기로 해서 미션홀까지 집어넣게 되면 봉고3 산발이 데스크, 스라스 베어링, 센터 베어링, 미션홀까지 작업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